시간에 함께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준비한 말씀 읽도록 하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좋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 읽으신 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소망은 정말 극적으로 실현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년 이맘때 그리고 두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망측해라 하며 둘이 킥킥대고 웃었습니다. 정말 그 일이 1년 만에 실현이 됩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고 그 노산에 이삭을 출생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출생했을 때 누가 가장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이 감격스러웠을까요? 사라가 감격스러웠을까요? 저는 사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는 건 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실 솔직히 그 아내가 남편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직접 듣는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변수가 생길 때 갈등이 생기고 부담이 되는 거는 사라 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라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장막에 밀어 넣을 때도 사라의 그 마음 언저리의 부담은 뭐냐면 처음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불임이라는 게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렬됐나 보다 하는 그 부담, 스트레스 때문에 하가를 아브라함 텐트에 밀어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로 무시를 당하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생산했을 때
그걸로 그 어려움을 당했던 사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두 번이나 갈 뻔했고,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조카 롯은 구한답시고 318명을 끌고 나가서 적진에서 구해왔는데, 아내가 그 다른 남자 밑으로 시집갈 뻔했던 때는 아브라함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튼 사라가 엄청나게 그 감격하고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12장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 그때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많이 헤맸습니다. 다른 성경 원문에는 가나안 땅으로 무작정 들어갔다가 한번 실패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실패해서 다시 우르르 온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뭐 어쨌든 그 아브라함 처음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잘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출산하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1장 1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은 적당히 합리화를 시킬 수 있도록 털을,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당사자가 어떤 선을 넘어올 때는 그걸 증거 삼아서 선을 넘어온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고 그 당위성으로 협박을 해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왜 보죠? 죽으라고? 아니요.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22장에 주신 아브라함의 시험은 더 좋은 곳으로,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해내기 힘든 요구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원래요 여러분, 당시 인신제사가 공공연 했고 만연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심청전 보시면 인신공양이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성경도 레위기 18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이렇게 뿔이 달린 큰 신상인데 그 신상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상 앞에 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떠받치고 있으면 요 바로 밑에서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떠받치고 있다가 그 불이 뜨거워서 제사장이 손을 빼면 그 애가 떨어져서 죽는 아주 잔인한 그 제사 방식입니다. 인신제사가 만연해 있었던 것은 비가 내리지 않거나 흉년이 깊을 때 사람들이 최후 방책으로 사람을 제물로 삼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해석에서는 아브라함은 그런 인신제사라는 풍습이 만연해 있는 사회 속에서
그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또 그가 섬기던 야훼 하나님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비인격적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하거나 그 제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시 모든 99개의 모든 신은 흉포하고 겁박하고 등치가 크며 그리고 포악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야훼 한 분만큼은 그때 근동지방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브라함은 당황하고 그 일에 대해 좋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지리적으로 보면 약 80km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포스트에서 모리아 산까지 아들과 사환들을 데리고 가는 거리가 80km 정도 됐습니다. 사흘 길입니다. 그는 앞서가는 아들의 보폭에 맞춰서 아침 일찍 안장을 지우고 길을 출발했습니다. 보니까 아내하고는 상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침에 그 길을 출발하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를 가늠해 보면 그 산 비탈길 경사진 곳에 그 나무 보찜을 지고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태호는 등에 보찜을 못 지고 유치원 가방을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이는 누구의 나이냐면 지훈이 나이입니다. 지훈이가 걸어가면서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 정도 되는 나이의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난제죠.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아침 일찍 출발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난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텔레비에도 뭐 금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들의 마음을 여기다 대입하더라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가능할 수 있었을까를 추격해보면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 인사이트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비인격적인 요구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다행히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처음 본문이요. 7절에서 8절 중에 보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7절하고 8절에서 사실은 저희가 좀 울컥하며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아버지여잖아요. 그러니까 지훈이 같은 애나 정바다 같은 애가 아빠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왜? 라고 대답하지 않고 아들 내가 여기 있어 왜? 라고 대답해줘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또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저 문구를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한 문장으로 줄여봤어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요 말 뒤에 가로치면 이런 거예요. 평소 이런 분이 아닌데 내가 너한테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필시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외줄 같은 데 이렇게 타가지고 나는 안 떨어질 거야. 나는 이번에 지켜낼 거야. 난 이번에 꼭 달성할 거야.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끔. 그래서 그게 흐트러지거나 무너지면 아, 전 또 믿음 없이 행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여기 믿음은 조금 달라요. 제가 암에 걸리신 성도를 순천에서 가끔 병원에 갔는데 그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지만 저 오늘도 또 믿음 없이 불평하고 아침에 원망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 어떡하면 좋아요? 갈 때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안 죽을 것이다. 나는 안 죽을 것이다. 그거를 꼭 붙잡고 있는 게 믿음인가요? 라고 그날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믿음이 여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믿음은요 여러분 이런 유의 믿음이에요. 보세요. 한 번 경험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했구나.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었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아, 신기하다. 그리고 또 살다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막 두려워해요. 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일이 또 어떻게 풀렸는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 이 의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됐어요. 또 살아요? 또 살다가 어떤 큰일이 또 터져요. 어떡하지? 밤새 잠을 못 자요? 근데 그 다음날 그게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럼 몇 번째죠? 세 번째잖아요.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또 그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일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짐작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때 그 짐작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시초입니다. 즉 믿음은 어떤 걸 놓치지 않으려고 딱 붙잡고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한 것은요 몇 번 있었던 일에 대한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작년 12월 달 초에 제가 일이 좀 뜸해서 집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추우니까 사무실에 앉아있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집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큰딸이 어느 날 저한테 아빠 왜 요즘 집에 많이 있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이 별로 없어 요즘. 그랬더니 일이 없어? 별로 없어. 그럼 어떡해?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22년 겨울이잖아요. 21년 1월에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정말 암담했을 거예요. 교회 개척하겠다고 나와서 일이 없잖아요. 목사가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성도한테 손도 못 벌리고 그런 망신살이 어디 있어요. 그 1월이면. 그런데 그 1월에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그렇게 가면서 12월이 됐어요. 근데 그날 아침 제 딸이 저한테 일이 없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어떡해? 또 생기겠지. 과로치고. 아 하나님이 이번엔 또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할렐루야!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다시 경험하게 됐냐 하면 믿음은 2월 달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잊어먹고 살다가 3월 달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4월에 두렵게 살다가 5월 달에 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잊어먹고 살다가 이게 반복이 되니까요. 12월 달에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할렐루야. 이게 오래가는 믿음이고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됐어요. 왜? 기초가 튼튼하거든요. 여담이지만 뭐 어떻게 하나 뭐 또 생기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일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하여간 뭐 이런 일은 너무 밥 먹듯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할렐루야. 시험이 두려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그 의사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셨잖아. 그랬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뭔가 대책이 있으신 거야.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가는데 보통 그 산악인들은 헬기를 타고 산 중턱에서부터 베이스 캠프를 치고 올라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베이스 캠프를 치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 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등반가 중에 어떤 사람은 산소 호흡기를 끼지 않고 정상을 정복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기자들이 어떻게 산 정상까지도 이 마스크를 안 끼고 올라갔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나는 산 아래 마을에서부터 걸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호흡기가 필요가 없었대요. 성도 여러분, 정상에 다들 올라가는데 무너지거나 떨어지는 이유는 중간 과정이 없어서 그래요. 기회가 와도 기회를 못 잡는 이유는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어떤 기회에 이르렀을 때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특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저 바닥을 치면서 산을 올라가 정상에 오른 이삭 출산 후에는 이삭이 앞에서 뛰어놀면 아브라함 항상 그 생각을 한 거예요. 100세까지 자기가 저 바닥 생활을 했던 것들을 늘 떠올리는 저 아이가 뛰놀고 뒹구는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는 미라클이에요. 다른 사람은 노후의 아들 얻었다지만 아브라함 볼 때마다 기적이에요. 저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지? 야.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산 정상에서 자고하거나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넘어졌다는 기록이 없는 이유는 이삭을 얻을 때까지 그 바닥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조금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 아브라함의 이 그날 테스트, 이 실기 시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줬는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풀어낸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 이 도구가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 3장에서 있었습니다. 이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정말 이걸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까지 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 꽃이 피는 게 22장이에요. 12장은 이제 아 봄이 올려나 보다 하는 추운 겨울이었다면 22장은 꽃이 확 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이게 뜨거운 여름이 언제냐면 이삭의 삶에서 뜨거운 여름이 돼요. 아브라함은 이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 그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22장의 꽃을 팍 피워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22장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하시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아브라함이 꿰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저 후손에게 몇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네가 너가 꺾었더니 뭐하러 그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의미하냐. 아브라함이 진짜 너희들 조상이야? 아브라함은 내가 말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올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어. 무슨 소리야? 네가 아브라함 때 있었니? 라고 물어보던 그 대화가 아브라함의 인사이트는 저 믿기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이 사건을 겪으면서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한 번 더 성장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9절로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거 보세요. 그 아들이 누워 있잖아요. 결박을 당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칼을 이렇게 들었어요. 아들이 이제 결박을 당했으니까 칼을 들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럴 때 1. 죽이는 신용을 하려고 그랬다. 2. 진짜 죽이려고 그랬다.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죽이는 퍼포먼스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신용이다. 아니다. 그건 진짜 죽이려고. 여러분, 그건 진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걸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그걸 살인을 하려고 칼을 이쪽으로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여도 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여러분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을까요? 아브라함이 올라간 산이 모리아 산이잖아요. 보통 산은요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 저 백두산에 갔을 때도 동쪽으로 올라가는 길, 서쪽으로 올라가는 길 뭐 이렇게 길이 한 세 군데 있었어요. 북한 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었어요. 여기 모리아산도 올라가는 길이 몇 군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지적 시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쪽 기슬 아래에서는 아브라함이 사환들과 함께 안장을 지우고 이제 거기 사흘 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준비물을 챙겨서 산을 올라가겠죠. 이럴 때 아빠는 아들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마음 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흘 길이라는 것은 원래 이틀 길인데 사흘이 된 거예요. 발걸음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알면서도 아브라함 안의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매달 그럴 수 있어요. 1월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3월에 난처하게 됐어요. 난처하게 돼서 1월에 도와주셨다 그래서 난 언제나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월에 또 걱정하는 게 우리 육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산에 올라가면서 그간에 도와주셨지만은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작용이었어요. 그러면 이쪽 산에서는 아브라함이 아 어떡하지? 혹여 만약에 잘못된다면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저번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뭔가 수가 있으실 거야.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 이쪽 방향에 하나님이 양을 10년 동안 기르셔서 배치를 해두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10년 전에 이 양이 태어나게 해서 이 뿔이 잘 자라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날 쓰시려고. 이걸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나는 걱정하면서 이쪽 산에서 이렇게 또 이번 달, 다음 달 또 이번 일, 저번 일, 교회, 성도 뭐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이쪽에는 하나님이 세팅을 해가고 계시는 언덕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양이 거기 머리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하나님 만드셨다. 이런 기가 막힌 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근심하면서 올라가는데 이쪽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때 산 반대편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답이 없네. 저쪽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답을 만들고 계신다고요. 이번 달 어떻게? 우리 아이 어떻게? 나 이번 달 성적 어떡하지? 근데 저쪽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다 또 만들고 계신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영적 단산만 풀어주면 영광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영적 단산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풀릴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진짜 복의 원천이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 교회 다닐 것 같아. 나도 저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말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가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죠. 반대편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손에.